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소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아무리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달리 말해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는 낫다. 지금 저는 연천군에 살고 있는데요. 접경 지역 강화, 파주, 연천, 철원, 고성 지역의 지역민들은 요즘 많은 생각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 분들은 안보에 세뇌되고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가짜 공포 분위기에 이미 과반세기 동안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지역 분들마저 지금은 이게 아니로구나. 우리는 윤석열이 보수인 줄 알았는데 저놈은 순전히 수구 부패, 타락한 국망을 부르는 반민 주범이로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서야 그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 그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고통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안보 위협을 고조시켜서 민통선 농사활동을 출입을 까다롭게 하고 시간을 제한하고 일일이 간섭을 하고 하지만 문민정부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대폭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다 완화가 되고 대북 방송도 중단이 되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해 보면은 문민정부나 민주정부 때가 참 좋았구나. 우리를 일상의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불안함에서 많이 해방시켜 주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국운을 쥔 열쇠는 통일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 세대는 온 국민이 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을 외쳐왔습니다. 지금 통일을 누가 언제 얘기했나 까마득하게 잊혀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반통일, 반민주를 강화시키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오히려 자기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정권 유지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패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피를 나는 같은 형제가 사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고 이용하고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남보다 못하겠습니까?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숨은 노력들을 보고 그러한 양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영주권 주장, 터무니없는 초계기 시비.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기 이익이 없다면 단한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않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대한민국에 주둔하면서 대한민국에 우그린 척합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9.19 합의를 파기한 당사자가 먼저 파기한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남쪽 아닙니까? 풍선을 날리니까, 삐라를 날리니까 참다 못해서 우물 풍선을 보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 하면은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성, 조금 더 대범함, 의연성, 당당함 이런 걸 가지고 리더로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행태는 무엇입니까? 졸부, 졸장부,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안했네. 우리가 당신들 심기를 많이 자극하고 불편하게 했네. 앞으로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도록 하겠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 공포에 질리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까? 왜 그 얘기를 못합니까? 나는 윤석열이 지금 뽑긴 뽑아놨지만 엉뚱히만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과연 대통령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일본 총독부의 총독이라고. 독도 문제로, 핵오염수 문제로 위안부 문제로 어느 것 하나 자주성을 가진 엄밀한 독립국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태를 보인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뭐요? 여기만 해서 석유가 나온다고요? 안드로메다에 있을지도 모르는 백두산보다 더 많은 보물덩이를 찾으러 간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이제라도 북에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먼저 잘못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대북전단 보내지 않을 테니까 북에서도 이러한 보복 풍선을 보내지 마라. 아주 간단한 거,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세계가 칭찬할 겁니다. 아, 상식적인 대통령이네. 온 국민도 그래, 그래야지. 왜 그렇게 칭찬드릴 일을 안 하고 목리를 부립니까? 뭐요? 대북방송을 재개하겠다고요? 정방 적경지대 주민들은 미쳐버릴 겁니다. 옛날에 미쳐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밤에 해가 지기 때부터 새벽 미명까지 왕왕왕왕 서로 양쪽에서 떠드는 통에 아이들이 정서불안이 됩니다. 적경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국민이 아닙니까? 윤석열이는 남북 문제로 속구장난합니까? 국민의 칭찬받을 일은 미안했다. 탈북자들 단속하겠다. 단속이라고 하면 뭐하죠? 탈북자들에게 북쪽으로 전단 풍선을 보내지 않도록 하겠다. 너네들도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될 겁니다. 국민도 칭찬하고 상식적인 세계인,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겁니다. 제발 한 번이라도 당당한 모습, 의연한 모습, 사내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전쟁이 불러오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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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하자!